의외로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이소룡의 국적입니다. 이소룡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홍콩인이 됐어야 할 그가 미국인이 된 이유는 중국의 전통연극인 경극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명한 경극연기자였던 아버지가 미국의 주요 도시에 순회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동행했던 그의 아내가 하필 딱 이 시기 낯선 타국에서 이소룡을 출산하게 된 것이죠. 그가 태어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진번으로 지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중국어로 3번시로 불리고 3번시를 우렁차게 뒤흔들며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샌프란시스코를 아득히 넘어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소룡이 태어난 1940년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전 세계가 빨려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이 시기, 일본은 아시아 식민지화에 전력을 다했고 홍콩도 예외가 아니었죠. 홍콩은 일본군에게 4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배당했는데 혹독한 통치와 탄압을 버티지 못한 시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둘씩 고향 땅 홍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의 지배전까지만 해도 160만이던 홍콩의 인구가 불과 4년 만에 60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을 정도이니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 이소룡의 부모님은 오히려 미국 땅을 떠나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지만 홍콩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걱정되어 바삐 짐을 챙겨 귀국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홍콩은 해방을 맞이했고 아버지는 다시 본업인 연극으로 복귀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소룡에게도 적극적으로 연기를 권했고 이에 이소룡은 일찌감치 여러 작품에서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고등학생 때까지 무려 23편의 영화에 얼굴을 내밀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우로 성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부모의 바람대로만 되지 않는 법, 이소룡은 사춘기를 겪자마자 심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잘 가지 않은 것은 물론 또래 친구들을 모아 뒷골목에서 싸움질만 하고 다녔죠. 이런 이소룡을 지켜보다 못한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체격 좋은 서양인이었던 이 선생님은 어느 날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서양인 선생님은 고등학교 권투부 코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의 권투부는 지난 3년간 지역 챔피언을 차지할 정도로 권투 명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소룡을 체육관으로 부른 선생님은 글러브를 건네며 친선 경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세상엔 동년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나이대에 센 사람이 많다는 걸 몸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죠. 제자를 흠씬 두들겨줘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훈육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진심을 다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탈탈 털렸습니다. 이소룡의 움직임은 민첩했고 허리 힘까지 이용해 날리 주먹은 꽤나 매서웠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소룡의 소질에 탄복한 선생님은 그에게 권투부 입단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글러브를 끼게 된 이소룡은 지난 3년간 챔피언 자리를 지키던 선수마저 결승전에서 꺾어내며 고등학교 챔피언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먹질은 링 위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길거리 싸움을 멈추지 않았죠. 승승장구를 거듭하다 보니 기고만장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인생도 패배 없이 승리만 반복되진 않는 법, 이소룡은 어느 날 한 남자에게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소룡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의기소침하던 그는 부모님에게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으나 길거리 싸움이 아닌 무술이라면 내심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소룡은 일생일대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승이 바로 근접전에 특화된 무술인 영춘권의 달인 연문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의 일대종사로 일컬어지는 그는 당시 도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소룡은 무술에 환장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끼를 품고 수련에 매진했고 같은 도장에 다니던 수많은 학생들이 좌절할 정도로 무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한 달 이상 걸리는 동작을 이소룡은 사흘 만에 익힐 정도였죠. 이소룡의 집념은 실로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를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소룡은 때때로 수련 시간 전에 도장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스승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라는 말로 수련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도장 한가운데서 스승님을 기다 했죠. 홀로 1대1 훈련을 받으며 가르침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스승님은 내막을 눈치챘고 이소룡을 불러 이렇게 말하며 타일렀습니다. 무도 수련이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고 실력보다 정신이 더 중요한 법이다. 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죠. 이에 이소룡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전 하루라도 빨리 이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에 스승은 크게 실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겠다는 생각은 수련 최대의 적이다. 오늘부터 마음의 평정을 찾을 때까지는 수련을 그만다 라고 말하며 도장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나 혈기왕성한 이소룡은 이런 스승의 정신적 가르침에도 오로지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불타올랐습니다. 성장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며 계속해서 동네 불량배들과 싸움을 벌였죠. 하루는 조폭 간부의 아들을 흠씬 두들겨 패는 바람에 목숨마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큰 결심을 내렸죠. 아들을 홀로 해외로 보내버리기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소룡은 19살의 나이로 미국에 있는 고모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홍콩을 떠나서야 이소룡은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쓰는 것을 멈추고
멈추고 생각을 거듭하는 나날들이 이어지자 이서룡은 그제서야 스승님이 말했던 신체가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 무술이다 라는 말이 조금씩 공감되기 시작했죠. 이런 깊은 생각은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서룡은 시애틀의 명문대학인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해 철학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법. 철학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갔지만 그는 결국 무술 서적 코너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평생을 읽어도 다 읽지 못할 만큼의 방대한 서적들이 있었죠. 여기서 읽은 서적들을 바탕으로 이서룡은 급기야 자신만의 무술을 창조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절권도입니다. 연문 밑에서 배웠던 영춘권을 바탕으로 좀 더 실용적인 동작으로 발전시킨 절권도는 현대 종합격투기의 시초격이라 불릴 정도로 오로지 실전만을 위한 무술이었습니다. 원래 명칭도 절권도 대신 과학적인 실전 싸움이라고 지을까도 생각했을 정도였죠. 영감을 얻기 위해 각종 스포츠 요소들을 차용했는데 특히 펜싱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펜싱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것보다 맞받아치거나 공격해서 막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 이서룡이 추구하는 바와 딱 맞아떨어졌죠. 또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펜싱 스텝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제 무술까지 창조해낸 이서룡은 대학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무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서룡은 인근에 있던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 무술 시범을 보이게 되었죠. 이때 이서룡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서룡에게 한눈에 반한 이 학생은 제발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해 동아리에 합류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서룡과 같은 대학교로 진학했죠. 이들은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고 5년간의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역배우 활동을 했던 이서룡은 늘 연기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철학 수업뿐만 아니라 연기 수업도 꾸준히 들으며 연기자의 꿈도 버리지 않았죠.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여러 오디션에 지원했지만 몸을 쓰는 연기만 주로 펼치는 글을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죠. 연기자를 고집하다간 굶어 죽겠다고 판단을 내린 이서룡은 아예 무술 도장을 차려 이쪽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업 자금이 없었던 이서룡은 낡고 지저분한 건물 지하에 근근히 월세를 내며 도장을 운영했는데 작은 체형에 약해 보이는 동양인이 운영하는 도장이라며 대다수의 서양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배우러 오는 수련생들도 동양인이 대다수였죠. 결국 도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이서룡의 도장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서룡이 길을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가 보니 한 동양인이 서양인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었습니다. 이서룡은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이들을 제압했고 작은 체구의 발차기에 덩치 큰 남자들이 우수수 나가떨어지는 모습은 곧 도시전설처럼 퍼져나갔죠. 이서룡의 도장은 어느새 수련생들로 바글바글해졌습니다. 이서룡은 기존의 무술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에 가르쳤는데 손을 크게 휘두르지 않고도 상대방을 멀리까지 날려보내는 원인치 펀치, 정광석화 같은 속도의 파괴력까지 갖춘 엽차기 등은 미국인들이 당시 처음 보는 진귀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시연행사가 계속되자 그에 대한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수련생들 중에는 영화 관계자들도 있었죠. 이 중한 제작자는 이서룡의 무술이 영화계의 신선한 바람이 될 것이라 믿었고 그를 적극적으로 영화사에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서룡의 인생에 다시 한번 연기자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할리우드 데뷔작은 바로 그린호넷이라는 히어로물이었습니다. 주인공인 그린호넷과 콤비를 이뤄 악당들에게 맞서는 조수 캐릭터를 연기했죠.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 얼굴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히려 주인공보다도 더 센 모습을 보여줘 진주인공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조연이 주연보다 더 존재감 있으면 안 된다며 좀 덜 박력 있게 연기하라고 경고를 받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캐릭터는 심지어 당시 방영됐던 배트맨의 TV 드라마에 게스트 출연까지 했습니다. 박력 넘치는 발차기로 배트맨과 로빈을 탈탈 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캐릭터성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린호넷은 시청률 부진으로 인해 결국 차기 시즌 제작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서룡은 자신의 장기를 살린 활약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이 조연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계속 비중을 줄여가는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배우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서룡의 제자이자 할리우드 각본가였던 한 남자가 그에게 또 다른 영화에 출연을 제의했습니다. 사립탐정 말로우라는 영화였죠. 이서룡은 여기서 악역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을 협박하기 위해 보낸 킬러를 연기했죠. 주인공의 사무실로 찾아와 깽판을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감독은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이서룡에게 맡기며 알아서 적당히 난동을 부려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서룡은 번쩍 뛰어올라 천장의 전등을 부시고 창문을 깨부시는 것은 물론 책이 쌓여있던 선반마저 손날치기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본 주인공 역할의 제임스 가노는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서룡은 몇몇 드라마와 영화에서 출연을 이어갔지만 결국 작은 배역의
머물 뿐이었고 별 대사 없이 무술을 펼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동양인인 그가 60년대와 70년대 미국에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죠. 이 소룡은 자신을 캐스팅해주는 곳이 없자 직접 각본을 써서 제작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사는 너무 동양적인 요소들만 많고 서구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다며 그를 되돌려 보냈죠. 그런데 몇 개월 후 제작사 말대로 수정본을 들고 다시 찾아온 이소룡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보여줬던 각본에서 살짝 바뀐 내용으로 이미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작사 측은 다른 각본가가 쓴 내용이라며 어쩌다 보니 컨셉이 겹친 것뿐이다 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각본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맡을 수 있는 건 작은 배역이 전부인 나날들이 이어지자 이소룡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스스로를 불행히 여겼지만 그는 이윽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자신을 평가해보니 도무지 캐스팅감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일단 투박한 영어 발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소룡은 훗날한 인터뷰에서 만약 외국인 스타가 중국어 연기에 지원했는데 자기가 제작비를 대는 입장이라면 나 역시도 위험을 무릅쓰고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고민이 많던 시기 그를 지켜봐온 한 제작자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차라리 홍콩으로 가서 장편 영화의 주연을 맡아 성공시킨 다음 그걸 할리우드 제작사에게 보여주면 설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죠. 이 말이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소룡은 결국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무려 14년 만에 10대 시절을 보낸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소룡이 복귀했던 1970년대의 홍콩은 마침 무술 영화가 대흥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이소룡에게 천운이었죠. 이소룡은 홍콩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저조한 시청률로 제작 취소가 되었던 그린오넷이 여기서는 풀더빙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몰라줬던 미국에서와는 달리 홍콩에서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꽤 많아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에 이소룡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홍콩에서 가장 큰 영화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린온에서 나왔던 그 동양인이라며 할리우드 출연작들을 내세우며 홍콩 영화에 출연시켜달라고 요청했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인재가 제 발로 찾아온 곳에 놀란 제작사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뭐요? 웬 삐쩍 마른 건달 같은 놈이 미국물 먹었답시고 건들거리는 태도로 주연을 운운해 예의가 없다고 화를 내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막 생긴 신생 제작사에서는 그를 받아들여줬고 이렇게 해서 이소룡은 생애 첫 주연작 당산대영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소룡은 여기서 공장 취업을 하게 된 청년으로 등장했는데 공장장의 음모를 파헤치려던 동료들이 입막음을 위해 제거당하자 이들의 복수를 감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어 일당백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호쾌한 액션은 홍콩 관객들의 숨을 참게 만들었죠. 할리우드에서 찍었던 영화들에 비해 비현실적인 액션이 많았는데 이소룡은 이 점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콩 관객들은 오히려 이런 장면들에 열광했죠. 트램폴린을 이용한 점프 액션 장면이라 적이 나무벽을 뚫고 쓰러질 때 사람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 등의 연출로 인해 감독과 의견 충돌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램폴린 액션은 오늘날 당산대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죠. 이 영화는 그때까지의 홍콩 영화사 흥행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초대박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홍콩 경찰로부터 사람들이 너무 몰린다며 영화 상영을 미뤄달라는 요청까지 받을 정도였죠. 그때까지 그린온넷으로 듬성듬성 그를 알던 홍콩 시민들은 용이 탄생했다며 이소룡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주연을 맡아 성공시키겠다는 이소룡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출연료를 제시하며 그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 했죠. 하지만 이소룡은 자신을 알아준 것은 홍콩이라며 이곳에서의 도전을 더 이어가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영화는 훗날 이소룡의 대표작이자 길이길이 전설로 남게 되는 그 영화 정무문입니다. 사부의 죽음이 일본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복수극을 펼치는 영화였죠. 일본인에 대한 원한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홍콩인과 중국인들에게 이 영화는 쾌감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인과 개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간판을 박살내버리는 장면이라 중국인들을 모욕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걸 알고서는 이를 종이째 일본 무술가들의 입에 구겨넣는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또 이 영화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건 뭐니뭐니 해도 이소룡 특유의 기합소리입니다. 이소룡은 한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 이 기합 소리를 만들어냈는데 이 영화는 바로 킹콩이었습니다. 킹콩의 울부짖는 듯한 고함 소리와 다른 동물 소리들을 조합해 특유의 괴성을 만들었죠. 기합 소리 말고도 이 영화에는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쌍절곤 액션이었죠. 당시만 해도 쌍절곤이라는 무기는 생소했던 데다가 딱 봐도 다루기 어렵게 생긴 기묘한 무기를 현란하게 다루는 모습에 관객들은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쌍절곤은 물렁물렁한 소재의 장난감으로도 만들어져
금세 인기 아이템이 되었고 이소룡 하면 떠오르는 대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쌍절곤은 이소룡의 모든 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정무문은 이전에 역사를 썼던 당산대형의 흥행기록마저 훌쩍 뛰어넘으며 또 하나의 전설적인 흥행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싱가포르, 미국 등 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는데 제작비에 무려 1000배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였죠. 이 영화는 훗날 이연걸, 주성치, 견자단 등을 주연으로 하여 꾸준히 리메이크가 되었는데 그 특유의 비장한 만큼은 이소룡 주연의 원작을 뛰어넘진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결의에 찬 표정으로 총을 든 일본군에게 돌진하며 날라차기를 하는 이 장면은 짙은 여운을 남겼죠. 당산대형과 정무문으로 이소룡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무술로 유명해진 스타이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어오는 무술가들과 건달들이었습니다. 이소룡과 싸워서 유명해지기를 바란 이들은 이소룡이 나타나는 곳마다 혈안이 되어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이소룡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소룡이 이탈리아가 배경인 영화 맹룡과강을 찍으러 이탈리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거구의 이탈리아인이 촬영장으로 그를 찾아왔죠. 자신을 역도 선수라고 밝힌 이 남자는 120kg은 거뜬히 넘어 보였는데 제작진들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소룡에게 달려들어 온갖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소룡이 상대해주지 않자 그는 영화상으로 과장된 물주먹일 뿐이라며 강한 조롱을 쏟아냈는데 참다 못한 이소룡은 그를 조용히 불러 어떻게 해주면 촬영 방해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소룡에게 나를 쳐서 쓰러뜨리면 두 번 다시 이곳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 하고 말했죠. 이소룡은 조용히 수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이걸 가슴에 감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쭉 편 손가락을 댄 뒤 기압 소리와 함께 주먹을 쥐며 짧게 가려냈죠. 거구의 남자는 붕 떠서 날아갔고 뒤에 있던 수영장에 철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밖으로 나온 남자는 그 길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맹룡과강은 또다시 흥행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영화 역시 제작비의 1000배를 벌어들였죠. 이 영화는 이소룡이 감독과 각본까지 맡아 더욱 그 의미가 컸는데 기존의 이소룡 영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코믹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가슴털을 잡아뜯는 이 장면에선 관객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죠. 가슴털이 약점인 이 남자는 바로 훗날 미국의 액션스타가 되는 청 노리스입니다. 이소룡과 동갑내기였던 그의 데뷔작이 바로 이 영화였던 것이죠. 청 노리스는 이소룡이 미국에 있던 시절 무술 시범을 다니며 절친이 된 사이인데 이소룡이 직접 영화에 출연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영화 막바지 이소룡과 장장 10분과 계속되는 격투 장면은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 영화를 필두로 청 노리스는 이후 수많은 액션 영화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홍콩에서 전설적인 흥행 성적을 연달아 갈아치운 이소룡은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소룡은 다시 할리우드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가 나선 이 영화는 용쟁호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개봉을 불과 3주 앞둔 시점 이소룡은 돌연 한 여자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내연녀로 의심을 받은 여배우 베티 팅페이의 집이었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팅페이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이소룡 그리고 영화사 대표 이렇게 셋이서 모여 함께 차기작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영화사 대표가 먼저 약속이 있다며 떠나자 이소룡이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팅페이는 집에 있던 진통제를 건넸고 이를 복용한 이소룡은 그날 7시 30분경 잠에 들었죠. 그러나 이 시간 이후 이소룡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에 알러지성 반응이 생겨 나타난 뇌부종이었습니다. 뇌부종은 뇌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며 점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인데 병원에 실려온 그의 뇌는 평소보다 13%나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사인이 뇌부종이라고 발표되자 두 달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사망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 이소룡은 녹음실에서 용쟁호투에 더빙을 하다 전신발작과 함께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급차에 실려 이소룡의 뇌는 부어있었고 이를 확인한 의료진이 뇌압을 낮추는 약물을 급하게 투여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이소룡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인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 무엇보다도 사망 장소가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배우의 침실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인과 소속사는 이소룡이 집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소룡이 팅페이의 집에서 앰뷸런스에 실려간 것을 봤던 목격자들이 나타났고 이런 엇갈린 증언 속에서 대중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워낙 급작스러운 사고인데다가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마저 엇갈리자 이른 곳 갖가지 음모설로 번져나갔습니다. 복상사나 독사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의료 전문가 중에서는 사인이 열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사망하기 한 해 전 겨드랑이 주변에 땀이 너무 심하게 나서 영상에 흉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땀샘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로 인해 땀 배출이 막히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그의 몸이 무더위가 한참이었던 7월달을 버티지 못했다는 가설이었죠. 용쟁호투 더빙실에서 정신을 잃었을 당시에도 녹음소리에 잡음이 들어간다며 에어컨을 끄고 찜통같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필이면 그가 사망했던 7월 20일은 홍콩에서 그해 여름 중 가장 온도가 높았습니다.
높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사망 후에 밝혀졌는데 이서령은 사망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두통이 잦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니 그는 죽음을 직감한 듯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장례식 때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음악까지도 미리 말해줬으며 평소 친하게 지낸 아버지 뻘의 출연자에게도 아무래도 아저씨보다 내가 더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훗날 현대의학이 발전하고는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리 부상을 심하게 당한 이소룡은 당시 도무지 운동과 촬영을 할 수 없어 관절염 관련 약물을 주기적으로 맞아가며 버텼는데 현대의학에서는 1년에 몇 차례만 맞는 걸 권장할 정도로 횟수 제한이 있는 이 약을 이소룡은 그 위험성을 모르고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지 무려 5년 후 이소룡의 신작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소룡이 살아생전 일부만 촬영했던 영화였는데 남아있던 촬영 분량을 긁어모아도 분량이 얼마 되지 않자 이소룡이 등장했던 다른 영화 속 장면들을 따오고 심지어 3명의 대역 배우들을 써가며 어찌어찌 분량을 채워 편집된 영화입니다.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노란색 체육복도 바로 이 영화에서 등장한 복장이었죠. 한국의 법주사 팔상전의 꼭대기층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 각 층마다 고수를 꺾고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수를 연기했던 사람 중에는 당대 최고의 농구선수였던 카림 압둘자바도 있었습니다. 2m 18cm의 키로 날렵하면서도 묵직하게 이소룡을 찍어 누르는 이 캐릭터는 역대급 포스의 악역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캐릭터였으나 이 영화를 구상하던 시기 우연히 홍콩으로 여행 온 압둘자바를 만난 이소룡이 즉석해서 제2에 추가된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압둘자바는 이소룡을 돕기 위해 시즌 중에 몰래 와서 영화를 찍었는데 평소 이소룡의 팬이었던 그는 출연료 한 푼 없이 정장 한 벌만 받는 조건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 완성작을 어찌어찌 완성본으로 엮은 것이라 합성티가 나는 것도 있고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웠으나 이소룡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소룡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린다는 이소룡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나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싶다. 오늘도 20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금방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